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잃었고 그 자신도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추위와 굶주림, 폭행,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며 마침내 살아남았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악의를 목도하고 경험했으면서도 인간에 대해 따스한 마음과 희망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온갖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그리하여 곧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어떤 존재에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치료법 이론인 로고세라피를 창시한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명저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물한다. 1부 강제수용소에서의 체험. 강제수용소에 있었던 보통 사람 이야기. 이 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체험,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겪었던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기록이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들려주는 강제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끔찍한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작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강제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쓴 것이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 대부분은 규모가 큰 수용소나 이름 있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 실제로 자행됐던 소규모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위대한 영웅이나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관리인 행세를 하며 특권을 누렸던 카포들이나 유명한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카포의 의미는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 감시와 통제 역할을 하며 나치에 부역하여 특권을 누리던 자들을 말한다. 저명인사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매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특별한 표지조차 달지 못한 채 카포들의 멸시를 받았던 보통 수감자의 이야기이다. 카포, 우리 안의 또 다른 지배자. 보통 수감자에게 먹을 것이 아주 조금 있거나 아예 없을 때에도 카포들은 절대로 굶는 일이 없었다. 그들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카포들은 오히려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영양 섭취를 잘했다고 한다. 감시하는 병사보다도, 나치 대원보다도 카포들이 수감자에게 더 가혹하고 악질적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뽑았다. 수감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인정되면 카포로 뽑혔고, 기대했던 대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즉시 쫓겨났다. 일단 카포가 되면 그들은 금세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들을 닮아갔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과 같은 정신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각축장.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에 대해 그릇된 생각, 즉 감상이나 연민을 갖기 쉽다.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수감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목숨 자체를 위한 투쟁이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친구를 구하려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다. 일정한 수의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이동시킨다는 공식 발표가 났을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당연히 가스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감자 중 병에 걸렸거나 쇠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 가스실과 화장터가 있는 큰 수용소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를 가리는 과정이 곧 수감자 사이에 혹은 수감자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싸움의 도화선이 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희생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나 친구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수송을 할 때마다 인원은 정해져 있었다. 수감자에게는 모두 번호가 있었고 그들은 번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때문에 누가 수송되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용소로 들어올 때 적어도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랬다. 수감자 신상을 적은 기록은 소지품과 함께 압수됐다. 따라서 수감자는 가짜로 이름이나 직업을 댈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그렇게 하는 수감자들이 많았다. 수용소 당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잡혀온 사람들의 번호였다. 이 번호는 수감자의 살갗에 문신으로 새겨지거나 바지나 윗돌이 혹은 외투에 수 놓아졌다. 감시병이 어떤 수감자를 벌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저 그 번호를 흘낏 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 눈초리를 얼마나 무서워했던가. 그는 절대로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곧 수송될 처지에 놓인 수감자를 살펴보자. 그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고 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아니면 이제 곧 끌려갈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 즉 다른 번호를 수송자 명단에 집어넣는다. 앞에서 말했지만 카퍼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선발한 사람이다. 수감자 중에서 가장 성질이 난폭한 사람에게 이 일이 돌아갔다. 운 좋게 가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나치 대원이 행하는 카포 선발과는 별도로 수감자 사이에서도 시시때때로 자체 선발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몇 년 동안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마련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잔혹한 폭력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는 건 물론 심지어 친구까지 팔아넘겼다. 운이 아주 좋아서였든 아니면 기적이었든 살아 돌아온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강제 수용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글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비록 실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체험과 관련된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전개될 글에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체험의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수용소 생활을 겪어본 사람들을 위해 나는 그들의 체험을 오늘날 시각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수용소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곧 아직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당했던 일에 대해 말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주제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신의학은 과학적인 객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수감자로 갇혀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물론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지닌 증언을 하기에는 문제의 핵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로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고 있다. 그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의 평가가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개인적인 편견을 버려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이런 종류의 책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이다. 지극히 내밀한 체험을 털어놓는데 때론 용기도 필요했다. 이 책을 쓸 때 나는 원래 내 수감 번호만 쓰고 익명으로 내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완성했을 때 익명으로 책을 출판할 경우 책이 지닌 가치의 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신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에도 나는 문장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 내용에서 객관적인 이론을 도출해내는 일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 이론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연구가 시작돼 우리에게 철조망병 증후군으로 널리 알려진 수용생활의 정신의학에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덕분에 우리는 집단정신병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신경과민 상태와 강제수용소를 경험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수감자였던 나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자랑할 일은 못되지만 나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몇 주를 제외하고는 정신의학자 노릇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사 노릇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내 동료 중에는 난방이 형편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응급구호실에서 휴지 조각으로 붕대 만드는 일을 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119, 104번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부설하는 일로 보냈다. 한 번은 도로 밑에 수도관을 묻으려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굴을 파기도 했다. 이 일로 나는 보수를 받았다. 1944년 성탄절 직전에 소위 말하는 상여 배급표를 받은 것이다. 이 표는 우리가 사실상 노예로 팔려간 건설회사에서 주는 것이었다. 건설회사는 수용소의 수감자 한 사람당 일정한 액수의 일당, 곧 한 장당 50페니를 지불했다. 그 표를 모아 대개 몇 주 담배 6개비로 바꿀 수 있었다. 물론 가끔은 유효기간이 지나 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하튼 그때 나는 신나게도 무려 담배 12개비를 바꿀 수 있는 표를 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담배를 스프 12그릇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고 스프 12그릇이면 한동안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담배를 필 수 있는 특권은 카포에게만 주어졌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양의 담배를 배급받았다. 때로는 창고나 작업장 감독으로 일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한 대가로 담배 몇 개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아니면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였다. 따라서 어느 날 동료가 담배 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지탱해 나갈 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그 믿음을 잃고 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생기기는 힘들었다. 도살장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다. 수많은 수감자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면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 반응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이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소로 들어가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내가 수용소로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 보겠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꾸러미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 모두 이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랐다. 그곳에서는 강제 노역이나마 여하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차가 아직 슐레지엔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폴란드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겁먹은 듯한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마치 파멸에 빠질 운명에 처한 이 불행한 징꾸러미들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옆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빛 속에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뻗어있는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가끔 고함과 후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점점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여관으로 들어갔다. 최초의 정적이 고함치는 명령으로 깨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수용소에서 그 거칠고 날카로운 고함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야 했다. 그 소리는 마치 희생양의 마지막 비명과 같았다. 하기야 다른 점이 있기는 했다. 그들의 목에서 컥컥거리며 나오는 쉰 목소리는 칼에 찔리고 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몇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모두 줄무늬 수의를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영양 상태는 좋아 보였다. 그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했고 우스갯소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아주 기괴하게 느껴졌다. 본래 낙천적인 성격인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수가 헌하군.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 심지어는 웃고 있잖아. 누가 알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혜택 받는 처지에 있게 될지. 집행유예 망상. 정신의학에는 소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라 같은 희망에 매달려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불그레한 뺨과 통통한 얼굴을 한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 사람들이 수감자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과 수년 동안 매일같이 이 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접대반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과 그들의 짐을 처리했다. 귀한 물건이나 몰래 가지고 들어온 보석도 압수했다. 전쟁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마도 아우슈비츠가 유럽에서 가장 희한한 곳이었을 것이다. 수용소의 대형 창고는 물론
나치 대원들의 수중에도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비싼 보석들이 흘러 넘쳤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 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들어 눕기는커녕 쭈그려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5온스짜리 빵 한 개가 전부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고참 수감자가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넥타이 핀을 놓고 한 접대 반원과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슈냅스라는 술을 사는 데 썼다. 즐거운 저녁 한때를 위해 필요한 슈냅스를 사는데 몇천 마르크의 돈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장기수들에게 슈냅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술로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나치 대원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술을 공급받는 사람도 있었다. 가스실이나 화장터에 배치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강요된 사형 집행인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대신 자기가 그 희생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 언젠가는 자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곧 눈앞에 펼쳐질 장면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몰랐다. 두 줄로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 친위대 장교에게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용감하게도 빵봉지를 외투 속에 감추는 용기를 발휘했다. 내 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장교 앞을 지나갔다. 만약 그 장교가 내 빵봉지를 발견하는 날에는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가 주먹을 날려 나를 쓰러뜨리기라도 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교가 가까워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똑바로 세웠다. 빵봉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드디어 장교와 마주보고 섰다. 장교는 군복이 꽤 잘 어울리는 마른 체격의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 말쑥함에 대비돼 오랜 여행에 지친 우리 몰골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 집게 손가락으로 아주 느리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중에 손가락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을, 대개는 왼쪽이지만, 가리키는 이 행동 이면에 어떤 무서운 의미가 깔려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됐다. 누군가가 내게 귓속말로 오른쪽은 작업실 행이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 행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통과해야 할 수많은 관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었다. 외투 속에 감춘 빵봉지가 몸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게 했다. 하지만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했다. 친이 되어는 나를 살펴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듯 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그는 내가 오른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내 어깨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 돼 집행됐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화장터 문에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누를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상을 알게 됐다. 나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에게 내 동료와 친구 피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그 친구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마 저기로 갔을 거요. 이런 대답이 들렸다. 어디요? 그러자 그가 손가락을 들어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굴뚝을 가리켰다. 굴뚝은 폴란드의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 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가 쉬운 말로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무너진 환상 그리고 충격. 이야기를 다시 뒤로 돌려보자. 역에 도착한 날 새벽부터 수용소에서 첫밤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아주 길고 긴 심리적 단계를 거쳤다. 탄알이 장전된 총을 가진 나치 대원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지나 수용소를 가로질러 정화소까지 뛰어갔다. 첫 번째 선별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우리에게는 정말로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집행유예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나치 대원들도 모두 호의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우리의 손목시계를 보고 그것을 달라고 좋은 말로 설득하는 동안에만 친절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야 하잖아.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시계를 못 가질 이유가 없지. 언젠가는 이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올 거야. 우리는 가축 우리 같은 방에서 기다렸다. 그곳은 소독실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방이었다. 나치 대원이 오더니 담요를 펼쳤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시계, 보석들을 모두 던졌다. 하지만 결혼 반지나 메달 혹은 호신품 같은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고 묻는 순진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일을 도와주려고 와 있던 고참 수감자가 웃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압수당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한 고참 수감자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원고 뭉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이건 과학책 원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건진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운명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도요. 그렇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원고를 지켜야 하거든요. 제가 일생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는 이해하는 듯 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동정어린 빛을 띠더니 점점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 웃음이 경멸과 비웃음으로 바뀌는 듯 하더니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수용소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 사이에서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빌어먹을 놈. 그 순간 나는 진실의 실체를 보았다. 그리고 심리적 반응의 제1단계를 특징 짓는 감정, 즉 충격을 경험했다.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 전부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그들은 창백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서 무기력하게 수군거리고 있었다. 다시 목신 듯한 고함이 들렸다. 우리는 주먹질을 당하며 목욕탕 대기실로 쫓겨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나치 대원 앞으로 모였다. 곧이어 그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2분간 여유를 주겠다. 내 시계로 시간을 잴 것이다.
2분 동안 입고 있는 옷을 모조리 벗어서 가지고 있던 물건과 함께 자기 자리에 내려놓도록, 신발과 머리띠, 멜빵과 탈장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벗는다. 자, 시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 초조한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복과 허리띠, 구두끈을 잡아당기는 손길이 서툴러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으로 채찍 소리가 들렸다. 가죽 채찍이 벌거벗은 몸뚱이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다. 이어서 우리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모조리 다 깎아야 했다. 그런 다음 샤워를 하려고 다시 줄을 섰다. 서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중에는 샤워기에서 진짜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샤워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벌거벗은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심지어 털 한 오라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뿐이었다. 그동안의 삶과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물건 중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안경과 벨트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벨트는 나중에 빵 한 조각과 바꿔 먹고 말았다. 탈장대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작은 동요가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있는 임시 막사의 고참이 찾아와 일장 연설을 했다. 그는 탈장대 속에 돈이나 귀금속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목을 자기가 직접 대들보에 매달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대들보를 가리켰다. 그러고는 자기가 수용소 규칙에 따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신발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물론 자기 신발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신기에 좋으며 좋은 신발은 을에 빼앗겼으며 대신 발에도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했다. 하지만 진짜로 곤욕을 치른 사람은 따로 있었다. 대기실에서 고참의 호의적인 충고를 그대로 따른 것이 그만 화근이 됐던 것이다. 그들은 고참이 시킨 대로 부츠 윗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칼자국을 없애려고 자른 곳을 비누로 문질렀다. 그러자 나치 대원들이 마치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잠시 후 그 방에서도 채찍 휘두르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됐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때까지 갖고 있던 환상이 하나둘씩 차례로 무너져 갔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섬뜩한 농담기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발가벗겨진 몸뚱이 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썼다. 어쨌든 샤워기에서 정말로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